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 해관, 우리나라의 관세청입니다. 작년 중국의 무역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중국의 늑대 외교가 영 체면국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체면국인 정도가 아니고 개망신당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작년에 중국이 제일 많이 후려친, 배싱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나라는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에 그냥 맞대들고 막장을 뛰었죠. 이두 나라가 어느 나라죠? 호주하고 대만 두 나라입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의 지역별 무역 수지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낸 나라가 대만입니다. 1716억 불입니다. 중국 전체 무역 적자의 37%를 중국이 대만하고 교역해서 냈어요. 그다음에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984억 불 무역 흑자를 냈는데 중국 전체 무역 적자의 21%.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그렇게 미워해가면서 후려친 호주하고 대만이 중국 전체 무역 적자의 약 60%를 낸 겁니다. 이 정도면은 중국 늑대 외교가 개망신당한 거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가 3등으로 642억 불 냈는데, 이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무역보복의 역효과가 일어났느냐. 지금 베이징 엄청 당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베이징만이 아니고요. 세계 이제 무역보복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한방빵 상대국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얻어맞고 펄썩 주저앉는 상대국의 산업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한방 주워맞고 더잘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애가 1980년대, 그때 이제 한방 맞고 펄썩 주저앉은 산업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죠. 좌표에서 보시면은 한때는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1등서부터 3등까지 일본의 반도체 기업. 상위 10개 중에서 무려 6개가 일본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 팔을 비틀어갖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뭐, 일본 내에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해라. 일본 반도체 산업의 원가를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한방빵 맞고 나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털썩 주저앉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싹 들어가갖고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저 표에서는 2020년대는 인텔이 1등이고 삼성전자 2등인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으로 작년에는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요. 또, 미국한테 한방 얻어맞고 더 제일 되는 산업은 똑같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5.18 파동 이후에 이제 일본의 소형차가 미국 시장으로 몰려오니까,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일 자동차 자율 수출 규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말이 뭐 자율 규제지? 사실 이제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를 1년에 365만 대만 하겠다. 여기서 만 대가 유닛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여기서 미국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금액으로 묶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천억 불 이상의 자동차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금액으로 묶어야 되는데 유닛으로 묶어놓으니까 여러분. 도요타나 혼다 입장에서는 뭐 5,000불짜리 싸구려 소형차 한대 파나, 이것도 원 유닛. 그다음에 5만불짜리 고급차 파나 똑같이 원 유닛 한 대니까 그럴 바에야 소형차 시장 버리고 렉서스 개발하고 그래갖고 이 고급차 시장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무역 보복 압력이 결과적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이 고급화하는 걸 도와준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후려칠 때 항상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죠. 꼭이 일본이 포기한 소형차 시장의 공백을 우리나라 포니가 쫄쫄쫄 들어가서 수출 첫 해에 거의 만 17만 대를 파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좀 답답한데, 근데 과거에는요, 베이징에 이제 늑대 외교, 무역 보복 위협 이런 게 굉장히 잘 통하고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게 잘 통하던 중국의 늑대에게 무역 보복이 왜 이번에 호주하고 대만에서는 안 통했느냐? 제가 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 한중 만일 분쟁, 스페셜 301조 지재권 분쟁 때하고 다르게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고, 두 번째 호주하고 대만,
중국 사이의 무역 우정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제일 빡세게 하는 게 뭐니까? 미중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기업인 TSMC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반도체 기술 장비 수출 규제하니까 차이나 입장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이런 모든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데가 대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 아무리 뭐 대만산 파인애플 뭐 화로 이렇게 규제해봤자 반도체 수출이 대거 들어가니까 이런 아까 엄청난 대만의 무역 수지 흑자가 있는 거고요. 호주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완전 자충수입니다. 뭐 석탄 금세했다 중국이 전력난이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고 호주는 세계 최대의 철강석 수출국입니다. 근데 중국 철강 산업의 60%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철강소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성은 베이징이 알고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에서 철강석 금수 조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국제 철강석 가격이 2배 이상 확 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 원자재 시장은 이렇게 언서튼티, 이렇게 불안한 거를 싫어합니다. 1970년대 1차, 2차 오일 그 파동도 중동정당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국제 철강석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계 최대의 철강석, 철강 생산국인 차이나하고 철강석 수출국 호주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거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동요를 하고 거기다 엎친 데 덕친 거고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철강석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철강석 광산 위쪽에는 댐이 무너져갖고 홍수가 나고 브라질이 팬데믹으로 철강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니까 자연히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두 배 이상 뛰고, 아무리 차이나가 뭐 와인, 밀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무역 규제하고 보복해도 거기서 손해본 것보다도 호주가 철강석 수출로 벌어들인 수출 외화가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호주의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가 확대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호주하고 대만하고 중국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오히려 잘 되는 기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이 뭐 후려쳐가지고 오히려 탈중국하고 더 잘 된 우리나라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업일까요? 2016년에 이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보복으로, 야, 한국에 대해서 뭘 보복할까? 이제 자기들도 고심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베이징 관료들이. 근데 반도체나 이런 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중국 산업이 후폭풍을 맞으니까.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한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 한국 드라마, 영화 좋아했거든요. 야, 저거를 금지하던, 뭐, Chinese people, 뭐, 한국 드라마, 영화 좀 안 보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한류 금지령을 딱 내렸거든요. 중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2015년도에 우리나라 해외 시장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딱 보기에 저거 딱 먹으면 한국 콘텐츠 산업, 영화 드라마 산업의 3분의 1이 팔싹 주저앉으면, 한국이 동요하고 중국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았죠. 사실 저 아래 표를 보시면 중국 시장 비중이 2015년에는 32%였는데 2019년도에는 3.1%는 거의 우리의 콘텐츠 산업이 중에서 손 털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망했을까요? 아니죠. 재밌는 게 우리 콘텐츠 제조업자들이 탈중국을 한 거죠. 이제 중국 시장은 포기하자. 그러면서 세계 속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콘텐츠 사람이 이제 차이나를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 유럽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세계화하고 결과적으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BTS 뭐 영화 산업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고, 단점이 내가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0개 중에 3개가 한국 거고, 오징어 게임은요, 넷플릭스를 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이렇게 침체했는데, 오징어 게임 덕분에 주가가 반등할 정도로 막 대단하니까, 넷플릭스가, 금년에는 4억 6천만 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이제 지금까지 투자한 거의 3배 이상입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코리아 콘텐츠에 들어오니까, 또 이 콘텐츠계의 세계적인 왕자가 뭡니까? 디즈니, 월트 디즈니 아니니까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도,
코리아 시장 그러면서 자기들도 작년 가을부터 한게 들어오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땡큐 소 마치 차이나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안 내렸으면은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업자들은 중국 시장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점점점 개발하고 차이나 의존형 한국 콘텐츠 산업이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중국 시장이 딱 끊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로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인도 이런 나라는 눈을 돌려갖고 지금 세계 속에 한국 콘텐츠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법이라는 관계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위대한 중화제국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 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 않고 복잡미묘합니다. 특히 이 미중 패권 전쟁, 팬데믹 시대는 복잡미묘한데,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전 중국에서 쫓겨난 또는 중국에서 밀려난 한국 기업이 세계 정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서 밀려나든지 이렇게 쫓겨나오면 굉장히 기업이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아닙니까? 한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뭐 점유율이 20% 정도 했는데, 요새는 거의 그냥 뭐,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고, 근데 또이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확 중국에 히트치고 들어간답니다. 폴더폰이 있지 않습니까? 폴더폰. 이건 애플도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폴더폰의 선주주자고 지금 뭐 중국 샤오미 오퍼들이 폴더폰 백기라고 난리났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노키아가 이 제패하던 휴대폰 시장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면서 노키아가 아프리카 폰으로 몰락하고 애플이 확 뜨지 않습니까? 근데 넥스트 시장은 폴더폰 시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더폰 시장의 선주주자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도 이렇게 역전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자동차, 한때 뭐 중국에서 잘 나갔는데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지금 뭐 이제는 우리 허접한 자동차 맹기는 회사가 아니고 세계 정상급의 뭐 자동, 요새는 자동차라는 표현도 안 쓰더라고. 모빌리티 하는 게 신개념으로 선두주자로 앞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베이징에서 작년도 무역 통계를 보고 자기들끼리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뜻대로 한 대네. 뭐 무역 보복하는 게 요새는 안 통하네. 그 다음에 뭐 한국에 대해서 뭐 한류 금지령 보복했는데 오로지 한국의 K 문화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했는데 우리도 언제고 좀 한국의 K 문화를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과 생각이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우리 기업 원더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